네, 안녕하십니까. 웨트미티 사지비아 캐럿 기사님, 오늘 첫 번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파이썬에서 테라드 프로토스죠. 프로토스 테라드 사이버 전주 굉장히 좋아서 긴장을 좀 하면서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티니 하루 방송 시간이 어떻게 되네. 오래 하시네요.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뭐 다음 주는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좀 힘들면은 좀 일찍 끝낼 수도 있어. 9시에 끝낼 수도 있어. 대신 좀 일찍 시작하던가. 네, 두 타임씩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물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서, 제가 그럴 때 공지를 띄워드릴게요. 근데, 웬만해서는, 일단, 저녁 때는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네. 6시쯤에는 무조건 이스케가 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트위치에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트위치로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티 방송할 때쯤인데 왜 안 하지 생각하시면은, 트위치로 보시고, 아, 공지가 나와있구나. 여러분 공지 확인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티형 크련병 괜찮아요 이러시네요. 아니, 아직 치료 단계고 아직 아파요. 네, 그래서 건강 챙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29일까지 건강해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괜찮아지고 있긴 한 것 같긴 한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아파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데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쭉쭉 찍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니 수상한 녀석들 조재환 유튜브 보시나요? 재밌더라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홍보하십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저 그 낮에 본 것 같은데 그 얘기. 3G로 보면 영화 끊김? 3G로 보면은 뭔가 다 끊기지 않나? 3G는 뭔가 느리더라고. 뭔가 느리더라고. 페이스북 하면서도 3G로 보면은 왠지 답답해. 네.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답답해가지고 열받죠. 근데 무제한인데 3G로 넘어가나? 원래? 나도 넘어가나? 모르겠네. 난 잘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일단은 코어 테크 지어주면서 일단 무난하게 테란전 준비하고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 공중거리가 가까운 위치가 걸렸어요. 이 위치가 걸리면 항상 드랍시 플레이에 대한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안전한 비드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일지를 한번 봐야겠죠. 생더블. 생더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닥터비드 가면 돼요. 가면은 안 질 수가 없는 게, 저 생더블은요, 그니까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니까 수비할 게 굉장히 많고, 수비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 비드인데, 지금 닥드비드를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 그게 안 되죠. 그니까 드라군도 막아야 될 뿐더러 드라군에 대한 압박도 심하면서 다크템플러까지 연속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니까 뭐 탱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군까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크까지는 절대 못 막는 빌드라는 겁니다. 저 비드가. 그래서 생더블을 제가 뭐 마지막 정찰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래도 별로 뭐 무섭지 않게 다가오죠. 그래서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찍어. 뭐야, 안 찍었네? 에? 에?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안 찍었어. 이거는 그냥 다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다크로 갑시다. 아니, 나는 사정거리 찍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다크가 아니네. 아, 다크가 아니네. 드라군 사정거리가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다크로 갑시다. 그냥 다크도 못 막을 수 있어. 3드라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크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잖아. 스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만한 각은 나오기 때문에 한 대 맞아줘요. 그 다음에 나는 드라군이다라는 거 보여주죠. 그럼 사내방이 드라군이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드라군 사정거리 찍으면서 압박을 오는 빌드구나 생각을 할 때 다크템플러가 먼저 들어갑니다. 끝났죠? 질만한 각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노래 틀어주세요. 그러면서 뭐 이거 들어가 되는 거고, 사정거리 그러면서 뭐 다른 거 들어가 되는 거고. 터렛 짓나요? 오케이. 이러면 터렛 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지금 당장은 상대방 그게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게 탱크가 없기 때문에 터렛을 점사할 만한 각이 나와. 그래서
다크 두 개 온 다음에 털에 점사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딱 털에 점사할 때쯤에 탱크 한 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으면서 네, 그냥 무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입구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신데 글쎄요, 사실 운이 좀 좋아서 그렇지. 자, 들어와서 깨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에반데, 아, 저 말이 뭐예요? 아이, 씨발! 자, 아, 깜짝 놀랐네. 말이 때문에 게임 끝날 뻔했잖아, 친구야. 아, 들어야죠. 아마 드세요. 네. 아마 다 들고, 이번에도 뭐, 마인드 컨트롤 갈까요, 여러분들? 할 만한 각이 충분히 나왔죠. 이거는 뭐, 안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아니, 왜, 안 나가요? 안 나가, 아니, 나가던지, 나가지 말던지, 뭐, 언덕에서 막던지 뭐 해야죠, 사례방. 그리고 앞마당에 서플을 왜 이렇게 지었어, 이 사람. 아니, 서플 막혀요, 니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왜 생더블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아싸, 몇 개냐, 이거.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이것까지 잡냐? 이거 마이나, 아, 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밀어 넣어보죠. 어? 아무것도 없네요. 뭐야, 이거. 끝났죠? 센더블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서 사례반 이득 본 건 없었고, 몰래 멀티 뭐 있나 체크해보고, 없다면 이기는 거죠. 지금은 딱 됐네. 아, 까비. 로보틱스 지을게요. 로보틱스를 짓는 이유는 제가 셔틀 뭐냐 그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죠.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 로보틱스. 로보틱스가 있으면 셔틀로 태워서 마인드 컨트롤 한 다음에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설계입니다. 자, 이거 사기 맵인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고. 여긴 아닌 것 같고, 일단. 하도 사기 맵이 많다 보니까, 그죠? 마인드 컨트롤 하면 나가야지, 뭐. 네. 안 나가면 농락 당하는 겁니다. 어제는 질럿 메딕 뽑았거든요. 상대방. 조심하셔야 돼요. 저 이상한 거 막 합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를 대놓고 내려. 미쳤네요. 스캔이 없으신데 내린 거죠. 돌았고요. 개념 반말하고 오셨죠. 아, 스캔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상대방. 개념 반말하고 왔다고 해서. 자. 아니, 사실 스캔을 뿌렸는데 이거 못 잡으면 안 되죠? 어? 스캔을 뿌렸는데 이걸 못 잡아? 에바 참치 터지죠, 사례바. 커맨드 날아갑니다. 아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만. 뭐 할까요, 오늘? 오늘 배틀크루저 쓸까요? 이성훈 님이 리카오 빌드 쓰던데 대단하네, 이러시네. 고맙습니다. 쓸만한 빌드죠. 그분들한테는 리카오 만한 컨텐츠가 없을 거야. 그런 빌드를 그분들은 연구를 안 해도 쓸 수 있거든. 저는 컨텐츠로 쓴 게 아니라 전 연구를 해서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은 만들어져 있는 빌드를 쓴 거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죠. 그분들이 쓰는 건 저한테 영광이죠. 그리고 프로게이머 분들이 내 빌드를 쓰다니. 여러분들이 만든 걸, 여러분들이 만든 그 축구 개인기를 메시가 썼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좋겠어. 제가 그런 기분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기뻐요. 이 팀이 방송 막차 탔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병력 좀 찍고요. 사네발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드랍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고 공격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격은 안 올 것 같죠? 네, 누가 봐도 공격을 안 할 것 같잖아, 그지? 상대가 초보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랬죠. 상대방이 못하든 잘하든 초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즐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죠? 상대방 근데 꼼짝없이 당한 거. 이거 상대방이 뭐 딱히 초보라고 볼만한 상황이 없는 게 빌드로 진 거잖아, 빌드로. 네.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짜여지면은 이 영어도 뚫릴 수 있어.
네, 물론 이용우는 막으면서 역전을 하긴 했겠지. 네, 물론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뚫려서 좀 상할 수가 있다. 초보라고 단정 짓게 내며 뭐 이렇게 해놓고 리플레이 보면은 APM 막 350이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ET가 뭐 재밌게 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이거 너무 좋아. 어떡해. 이거 뭘 와일드컷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님? 아 이거 너무하잖아. 너무 좋잖아 이거. 미쳤네. 고맙습니다. 아통터치. 이렇게 태워서 가고. 아 너무 좋잖아 이거. 어? 얘는 12시로 가서. 아 여기다 코멘진 괜히 무리해서 12시 가지 말고.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하 내가 이거 줄 것 같아요 니마. 태울 줄 알고 드랍 직접사. 기가 막힌 센스죠. 결국 망했죠 사령. 아이 재밌어. 이 팀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누구예요? 전태양 선수요. 일단은 전태양 선수는 첫 번째 잘생겼어. 귀엽게 생겼죠. 그 정도 잘생긴 거지. 그치? 잘생겼고 경기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멀티태스킹이 뛰어난 그런 경기 운영. 저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했어요. 저의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아무리 피지컬이 뛰어나도 막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전태양 선수처럼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였어요. 어떻게 게임을 그렇게 빨리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제 머리로 따라갈 수 없. 제가 해설 연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해설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해설 연습하면서 유일하게 못 따라갔어요. 제가 유일하게 해설 연습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은 팬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솔직히 팬이 아니고 그냥 좋아한다. 네, 프로게이머 응원한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전태양 선수만큼은 달랐어요. 유일하게 해설하는데 못 따라갔던 선수가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 물론 스피드요. 네, 그러니까 경기 예측 같은 거는 제가 못 따라가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 스피드를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프로게이머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전태영 선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소름이 끼치더라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전태영 선수 경기 보시면 알 겁니다. 스타2든 1이든 어떤 걸 봐도 그래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 무슨 빌드로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커맨센터 SCB 어딨죠? SCB? 아, 일을 하고 있네요. 미친놈.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고 있어. 여기다가 셔틀이랑 질러 갖다 놓고요. 페네바이 선멀티를 가져가는지 몰라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일단 여기까지 먹으면은 사람이 반반은 돼요. 그래서 약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되지만 그게 이게 테란이 마인드 컨트롤 안 당했을 때의 얘기고 테란이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당한 다음에 저 운영이 안 되죠.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저 운영이 될 수가 없죠.
왜? 탱크 리콜만 가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태박곰이 태박곰. 테란 탱크 박으면 꼼짝도 못하죠. 커맨 센터의 풀업으로 일을 하는 진기한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비트 나고 백토리. 이번에는 백토리 갑시다. 이제 보통은 뭐 배틀크루저 가고 뭐 그런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탱크 탱크로 그냥 자리 잡고 사리발 얼마나 잘 버티나 한번 해보죠. 네가 잘 버티냐 내가 잘 버티냐 한번 싸워보죠. 탱크만 뽑으면 돼요. 그리고 탱크를 마인드 컨트롤하면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 개꿀인데 탱크가 오면은 마인드 컨트롤 하죠. 어 게이드 이러면 시즈모드 업그레이드가 돼있죠. 네. 이러면 시즈모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본진을 지금 뚫으려고 지랄 발광 다 할 것 같은데 뭐 아비터 하나 갖다 놓고 한 부대 갖다 놓으면은 못 뚫죠. 건물 깨는 거 뭐 그렇다 쳐 여기다 다시 지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테란 병력들이 나온다라는 거 제가. 건물 다 지으면 돼요 여기다. 깨질만한 것도 많이 없어. 이렇게 짓고 일하고 팩토리 짓고. 여기는 캐고 있나요? 아 여기는 안 캐고 있네. 위에만 캐고 있네. 저기만 캐고 있네. 이게 되게 미련한 짓이죠.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하면요 되게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반만 해줄게요. 이거 본진 날아가도 가져라 해줄게요. 어차피 본진 자원 밀어봤자 의미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저 탱크를 모아주고 저는 탱크 리콜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죠? 탱크 리콜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테란 전에 태태 전에 우리가 버틸 때 어떻게 해요? 테란 탱크로 버티잖아요. 네. 탱크로 버티고 있으면은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례만 그렇죠? 그러면서 뭐 멀티도 먹고요. 저기를 뚫어봤자고 일꾼 붙이면서 운영 들어가고 얘 BP하고요. 어 EMP 아셔도 되네. 에? 드라군 피콜 재밌다.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비벼줄게요. 네. 그러면 사내발 좋아하겠지. 아 나 유리한 전투했어 두발. 내가 스플래스로 이득 봤어 두발. 두발 두발에 두발은 두발이다 두발. 두발이죠. 아 커맨드예요? 아이씨 아 이거 뺏으려고 온 거야? 아 되게 사내발 불쌍하네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내가 먹던 걸 뺏는 거야? 귀엽네. 봐요. 그 서플라이 기포가 막혔네. 서플 지어주면서 운영 들어와있어. 아 미네랄 드세요. 왜 미네랄 멀티 놔두고 저기 먹는 거야. 아 차라리 여기서 자리를 잡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되게 불쌍하네 사리마. 와 씨 눈물 났다. 처음 봤어. 와 진짜 이거를 와 끝내준다. 여기까지 다 밀려도 돼요 여러분들. 앞바닥까지 먹으라고 해도 이깁니다. 질만한 상황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테란이요 지금 게이트를 다 깨고 프로토스 점령을 해도 이 각이 안 나와요. 네, 절대 이길 수 있는 각이 안 나옵니다 탱크 때문에. 그래서 이 탱크를 제거하려고 레이스를 뽑는다? 드라군 이만큼 있고 옵저버 이만큼인데 못 뽑죠. 탱크 리콜만 들어가서 뭐 자리 잡고 사람을 후려치면 됩니다 여러분. 탱크 리콜에 지상군 리콜까지 들어가면은 게임 끝났죠. 아 눈물 났다. 아 이걸 뺏었어. 가지세요. 아 죄송한데 이거 가지세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못난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아 개꿀죠. 자 탱크 나왔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 뭐다? 상대방이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다. 그죠? 이대로 흘러가면 절대 못 이기고요. 탱크를 박아놓을까? 차라리 여기서 자리 잡고 쪼이는 형식으로 해서 저기까지 밀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거를 애초에 막고. 아유, 재밌게 하시네요. 네. 힘내세요. 지금 사례발 뭔가 승기를 잡았어. 와, 일꾼 간다. 일꾼 간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탱크 모이는 거. 이 탱크 모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나한테. 뭐 저거는 저 탱크는 리콜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휴. 여기 자리 잡고 뭐 하시네요. 본질 장악해도 되거든요. 본질 리콜 갈까요? 본질에 탱크 리콜 플러스 지상군 리콜 가면 되겠네. 가봅시다. 어쨌든 여기 리콜 다시 와도, 아니 탱크가 와도 막을 수 있고 갑니다. 리콜 데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트리 막아보죠. 1번 그래서 탱크 리콜이 들어가면은 이걸 뭘로 막냐 이거지. 네. 자 들어왔고요. 사례바 경력도 한번 더 리콜 본진에 버리고 그러면은 사실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에바 참치 터지죠. 재밌다. 야 팔로 막혔어. 여기 이제 벌처 탱크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를 친다? 이게 제일 좋은 선택 같아. 탱크로 막아보자. 먼저 이 팩토리가 장악되었기 때문에 사내가 병력이 안 나오거든요? 나는 나오거든? 뭐야 이거. 제시 못 막죠. 이거 못 막으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최악의 선택 사님 이기려면은 쎄멀티를 먹어야 되는데 제 헛멀티를 뺏었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드랍시 투자한 만큼 이득이 없었죠.